기초는 그럼 어디로 가신 거죠? 기초는 이제 네. 문경이라는 곳인데요. 아, 문경세제. 문경해제에서 한 30분 들어가는데 오, 네. 거기가 문경에서도 가장 오지라는 곳이에요. 아, 네, 그런데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 있어서 공기도 좋고 네. 경치도 좋고 네. 진짜 너무너무 좋아서 네. 밤에 우리가 밤 11시는 돼가지고 네. 처음에 가서는 막 마을을 돌아다니고 막 그랬었어요. 네. 지금 여전히 네. 되게 어디 가서 이렇게 계속 하려면 또 실증 날 수도 있잖아요. 네, 그쵸, 근데 그쵸. 실증 안 나고 네. 그러니까 사계절이 늘 새롭게 네. 네, 변신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니까 너무너무 네. 좋아요. 지금. 그러면은 이제 그 진짜 문경이라는 곳 그리고 그 문경에서도 굉장히 오지로 가시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어떻게 가시게 된 거예요? 네. 우리는 이제 둘이가 그래도 뜻이 맞아서 그런지 네. 늘 이제 같이 나중에 전원 생활하자 네. 했는데 네. 우리 남편이 네. 토목공사 이제 좀 전문가인데 네. 되게 이제 그 산골로 다니면서 공사를 했어요. 네. 다니면서 이제 다니기 전에는 물론 도시에서 생활했는데 네네. 도시에서 살 때는 뭐 그다지 몰랐는데 시골 다니다 보니까 다니면서 네. 이제 이곳저곳 옮겨 다니면서 이제 현장 네. 따라 많이 다녔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 거기가 좋았다. 공기도 정말. 너무 좋고 네. 막 이제 옮기는 데마다 네. 다 특색 있고 또 지역마다 또 사람도 다른데 네. 또 도시와는 또 다른 그런 네. 재미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진짜 농담 삼아 우리 나중에 네. 시골에 살자 했는데. 네. 정말로 말같이 네. 진짜 그렇게 시골에 가서 살게 됐는데 네. 결정적으로는 이제 그 빨리 사실 들어간 그 경우가 되는데 50대 초반에 네.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애들이 이제 남매가 있는데 네. 둘이가 다 이제 서울로 이게 그 대학교를 가게 됐어요. 연년생인데 연년이 이제 둘이가 네. 다 떠나다 보니까 네. 혼자서 그전에는 애들 키운다고 이제 집에서 있어야 했지만 네. 뭐 이제 혼자서 있을 필요도 없고 또 네. 둘이만 또 있는 게 또 그렇고 그래서 그러면 이참에 네. 그 시골로 가자 네. 이렇게 했는데 바로 여기 문경에 오기 전에 상주라는 곳에서 상주라는 네. 곳에서 공사를 했어요. 네. 그런데 거기서 살면서 너무 너무 좋은 거야 이제 그 막 그 네. 그 유인원이 살 수 이제 막 그 살 것 같은 그런데 막 진짜 뭐 그 산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네. 폭포수를 막 화기 처음 도사처럼 하고 사는 네. 그런 곳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살고 싶다 이제 해서 네. 진짜 땅을 이렇게 보러 다녔었거든요. 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살 만한 이제 그런 곳 한 곳을 마련했어요. 근데 상주에다가. 네. 근데 여기 그러니까는 상주 오기 전에 문경 저기 그 외관이라는 데 있어요. 외관. 네. 거기서 칠곡 거기. 맞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애들을 한 17년 동안 이제 학교 이제 공부시키고 이렇게 뭐 있었는데 네. 네. 거기서 살 때 이제 같은 이제 그 언니라는 이제 네. 자별하게 지냈던 그 언니가 이제 네. 상주로 왔어요. 네. 이제 한 6개월을 집에 배워놨었어요. 애들 서울로 원래 보내고 네. 아저씨 현장 따라서 이제 와서 하는데 네. 그 언니가 오더니 왜요? 안 오냐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외관에 안 간다고 거기보다 거기 공기하고 여기 너무도 다르고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했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네. 우리 여기 저기 상주에다 이제 멋집 질라고 이렇게 그 터도 말 저기 막 잡아놨다 네. 하면서 계약하려고 했기 네. 전에 이제 이렇게 어디 좋은 곳이 있었어 그래서 했는데 네. 여긴 아니야. 문경으로 가봐 이러는 거예요. 상주 오기 전에 자기가 문경을 왔다 갔는데 문경이 너무너무 좋다는 거라서 네. 정말 그러면서 이제 그 언니가 생전 누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네. 이거 강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너무 신뢰가 가고 그래서 네. 그럼 가보지 뭐 그렇게 우선 한번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넘어왔었어요. 문경이 한 시간 정도 거리 드는데 네. 넘어왔는데 진짜 여기는 아무데나 가서 막 집을 짓고 살아도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동산을 찾아왔어요. 아는 네. 데가 없으니까. 네. 이제 그랬더니 부동산 아저씨가 어째서 이제 올려고 하느냐 이제 그런 네.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만저만해갖고 이제 흙집을 짓고 네. 살고 싶어서 네. 이제 땅을 좀 구입해라 왔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이제 그 가 보자고 이제 네. 우리가 사실은 우리 그 문경에서 오다 보면 교기를 하나 넘어요. 네. 넘기 전에 이제 그 땅을 한 세 가운데를 이제 보자고 하고 왔는데 네.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외지인인데 이 사람들이 뭐 왜 살려고 하는지 투기라는 말같이 이제 네. 이상한 이제 느낌이 들었나 봐요. 네. 그래서 우리 사실 흙집을 짓고 살라고 한다 네. 실제로 그랬더니 네. 저 넘어가면
우리가 너무 가감이 굉장히 산골 오지인 거예요. 너무 네. 가면 그렇게 흙집으로 저는 되게 있대요. 뭐 정말 그러냐고. 네. 근데 흙집을 질락 했는데 사실은 지키는 바로 지키는 어려웠던 우리 아저씨가 그 남편이 네. 뭐야 공사를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지타 이제 부지만 구입하려고 네. 했던 건데 근데 그 부동산 아저씨가 거기 있다 하길래 우리가 얼른 보자겠어. 네. 땅 보러 세 가지를, 세 군데를 해놓고, 해가지고 왔는데, 그거는 볼 생각도 안 하고, 네. 집을 보러 간 게, 네. 산 넘어서, 네. 가보니까, 정말 우리가 원하던 그 이상의 것이 이제 집이 지어져 있는 거예요. 그때 등기도 안 된 거. 네. 네. 그래서 막 그게 전기가 팍팍 와가지고. 네. 당장에, 네, 당장에 계약하고, 야. 정말, 그러니까 내 물건이 질라그러면, 내 네. 집이 질라가면 그렇게 바로바로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와갖고 바로 이제 그 운경에서 네. 살게 됐는데, 어떤 전원 생활을 하러, 이제 네. 꿈은 이제 전원 생활을 하러 들어갔었던 거예요. 아, 근데 외관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요? 외관도 뭐 공기라든지 이렇게 나쁘지 않은데, 그 낙동강 쪽 따라서 있잖아요, 거기. 그러니까는 거기도 그 외에 그 6.25 때 그 마지막 전투 예. 예. 있잖아요. 예. 거기에 진짜 밤이면 이렇게 낙동강 길 걷고 굉장히 낭만적이고. 그쵸, 예. 저도 사실 거기서 시드 쓰고 예. 서필드 써보고 했어요. 네. 근데 그러면서 그게 굉장히 좋았는데, 네. 그 여기 문경에 와서 서울 가서 살아보고 네. 외관에서 서울 가서 살아보고 하면 외관에 있을 때는 서울 가서 살 때에 이제 겨울에는 우리 남편이 그 일이 없어서 2, 3개월씩은 네. 애들 집에 가서 살고 네. 그랬었어요. 그런데 별로 불편을 못 느꼈어. 답답하고 못 느꼈는데 문경에서 살다가 서울 가면 답답해졌어. 아, 그게 그 차이인 거예요. 그 안에 차이가 크구나. 그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아 근데 이제 문경에 가셔서 정말 뭐 지금 유튜브도 하시고 네. 네이버 블로그도 하시고 인스타그램도 하시고 네. 책까지 무려 다섯 권 네. 쓰셨는데 뭐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하루 일과는 네. 2시, 네, 3시 그때부터 시작돼요. 네 그럼 몇 시에 주무시는 거예요? 되게 9시 정도. 9시 정도? 네. 그럼 이제 일어나셔서 뭘 하시는 거예요? 2시, 일어나면, 3시에 일어나서. 할 일 진짜 많더라고요. 네. 일어나서 뭐 하냐고 그러는데 네. 네. 이제 되게 크게 나눠서 저희 일상은 이제 오전 오후로 나누면 네. 오전엔 정신적인 일을 하고 오후에는 육체적인 일을 하는 네. 그 맥락은 그래요. 이제 네. 뭐 꽃감 할 때나 이런데 바쁠 때는 네. 이제 막 새벽부터 또 그 일에 좀 매진을 하지만 네. 네. 되게 그런데 새벽이라고 하면 새벽에는 네. 되게 이제 동투기 전까지 한 네. 6시 정도 5시 네. 전후로는 이제 동이 트고 그러더라고요. 그전에는 네. 오직 지가 하고 싶은 일만 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뭐, 정신적인 거는 단련하는 그런 네. 뭐, 일을 하는데, 이제. 네. 정신적인 일은 어떤 걸 얘기하죠? 정신적인 일은 네. 이제, 하루 어떤 계획을 하고, 네. 또, 할 거 많죠. 연구도 하고, 그러니까 책도 읽고, 또 책도 쓰고, 네. 예. 저는 일기를 새벽에 써요. 아, 정말요? 저녁에는 졸려서 못 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일기를 이제 새벽에, 네. 오늘 할 일, 오늘 되어질, 네. 행복하게 살 일들을 네. 미리 이제 예약을, 행복을 예약한다고 하죠. 네. 네. 행복을 예약하고, 그 다음에 성공한 그, 한 것들을 또 정리하고 하는 그런 거를 갖다가 하는데, 네. 어떤 정신을 단련하는 일들을 그 새벽에 다 하고, 네. 그럼 그, 12시까지, 오전 난 12시까지 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오전에 새벽에 그냥 오전도 이제 이렇게 나눠지는데 네. 동투기 전에는 네. 정신적인 단련하는 어떤 네. 준비 단계라고 하면 아침 먹기 전 예. 네. 네. 그때는 전 아침을 안 먹고 아침 안 드세요? 예. 아침 안 먹고 네. 되게 이제 그래서 6시부터 8시 정도까지는 이제 네. 독서 뭐 책 쓰기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네. 8시 이제 한 1시간 정도는 산책 정도 하고 9시부터는 이제 사업에 관련된 이제 그저 블로그를 네. 블로그 글을 올린다든지 네. 영상을 찍는다든지 네. 뭐 사진 올린다든지 하는 네. 그런 거 하고 또 거기서 또 구상하고 또 해야 될 것들이 있죠. 그쵸, 사업적으로 그쵸. 그리고 네. 또 가정적인 일들도 이제 그때 네. 이제 이루어지고 네. 거기에 그래서 점심 먹고 나서는 이제 오후에는 네. 이제 되게 택배 같은 거 배송이 좀 있고요. 이제 네. 육체적인 일들 이제 막 텃밭 갖고 오든지 마당이나 이런 거 환경 갖고 네. 뭐 또 펜션이나 이런 데 또 해야 될 일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리고 꽃감 같은 것도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하여튼 청소 정리 뭐 이런 것들 하고 네. 또
뭐 시장 보기라든지 오후에 또 사람 만날 일은 네. 오후에 대기에 좀 할 수 있도록 좀 미루놓고 그래요. 오전보다는. 제가 이제 그 많은 이제 560분들 특히 이제 귀농귀촌을 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대부분 이제 그분들은 이제 오랜 공식 생활을 했다거나 해서 연금을 받아서 이제 귀농귀촌 생활을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소득이 있어야지 귀농귀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그럼 이제 공적인 연금은 이제 국민연금만 있으신 것 같고. 그쵸. 그럼 이제 내가 생활을 하면 생활비가 들어가잖아요. 네. 어떻게 이제 소득을 창출하고 계신 거예요? 그 소득을 네. 이제 사실 귀촌 저희가 했는 귀촌으로 했는데 네. 막 1년 뒤에 네. 우리 남편한테 네. 갑자기 작은 사업을 했는데 네. 사업이 일이 없어 네. 일이 없어졌어. 네. 그래갖고 사실은 그 애들만 결혼해갖고 애들만 키우겠다. 이제 네. 그 철저하게 경제 활동 남편을 하고 네. 나는 철저하게 가정계 주부로서의 그 진짜 충실하게 이렇게 했는데. 네. 아, 그렇게 하던 사람이, 네. 당장에, 그죠? 생활비가 딱 걱정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자기 하던 일 안 하는 다른 것들 할 수 있는 그건 아니고, 네. 평생 그거, 토목 그걸 밖에 안 해왔는데, 네. 그래서 이제 역할 제안을 했던 거예요. 아. 펜션하고 이제 네. 그 꽃감을 하게 됐는데, 네. 처음에는 이제 꽃감을 이제 하게 됐는데, 네. 오기 전에, 네. 문경 오기 전에 그 상주에서 있었다 했잖아요. 네, 거기서 그때, 꽃감을 네. 하는데 자꾸 도와달래갖고 아, 이제 도와주다 보니까 이제 어깨너머로 배운 것이 네. 이제 그거였었는데 네. 그 남편한테 역할 분담 저 우리 그 역할 바꿔보자 네. 했는데 당장 할 것이 생각 안 나는데 네. 거기서 한 것이 딱 생각나서 꽃감을 한번 해보자 네. 그렇게 하고 꽃감을 이제 시작했고 네. 그렇게 해서 또 흙집으로 이사 갔다 보니까. 네. 흙집이 이제 이렇게 다른 사람들도 많이 이뻤어요. 그때 총이라서 그냥 네. 이뻤어요. 네. 이쁘니까 보니까 카페를 해라느니 아. 또 무슨 뭐 펜션을 하라 이랬는데 네. 저 그거 갖고 막 싸우 이제 또 내부 갈등이 이렇게 나고 혼자 자신과 싸우면 1년을 싸웠어요. 아무 내가 그 생각을 해봐 애들하고 애들만 키우던 사람이 그쵸, 펜션을 왜, 하고 그쵸. 무슨 뭐뭐 뭐 카페를 한다. 네. 돈 벌어보는 일들은 정말 아무것도 안 했고 남편이 오로지 벌어다 주는 거 쓰고 애들 키우고 그거밖에 네. 안 했는데 네.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거 결정하는 게 힘들었어요. 결정하고 나면 다 하는데 네. 결정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결정을 딱 하고 났는데 하게 된 그 펜션을 하게 된 경우는 우리 할머니가 옛날에 그 시골의 그 보따리 장소들을 네. 재워주는 그런 일들 더 맡아서 했어. 우리 할머니가 네. 갑자기 할머니가 그게 나타나가지고. 꿈에서? 그것도 아니야. 그냥 이렇게. 네. 그 생각에, 생각이나 네. 생각을 나왔을 때, 네. 스며들어서 할머니가. 네. 갑자기 할머니가 나왔고, 당신은 이제 그걸 했는데, 네. 이게 하게 되면 이제 무료도 아니고, 돈 받고 하는 일이잖아. 돈 받고 하는 일을 못하냐. 아, 그래갖고서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랬고, 그쵸, 그, 귀촌해가지고, 왔는데 막상에, 뭐, 귀농하러 왔으면 사실은, 땅이라도 좀 갖고 오자, 사갖고 오잖아요. 우리는 딱, 집만 딱, 터만 딱, 그냥 500평 딱 네. 갖고 왔는데, 뭐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네. 그래서, 딱 보니까는 그 상주에서 네. 그 꽃감 한 것이, 그, 크게, 그 막, 그, 되게 이제 가공을 하면, 뭐라는가, 화가도 되고 복잡해요. 다른 것들은. 근데, 그냥 농산물만 하려고 그러면 농사에 농토는 없고. 네. 근데 이제 꽃감을 하려고 보니까 꽃감은 가공 허가를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아. 꽃감은. 그래서, 네. 아, 이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네. 한 것이, 정말 이제 적중했고, 네. 또 지금으로 보면, 거기가 또 그렇다고 해서 꽃감만 갖고 살 수 있는 그건 아니었는 거예요. 네. 또 펜션을 또 하게 됐는데, 네. 펜션이 어쩌면 처음에는 더 많이, 그, 생활에 도움이 됐고요. 아, 지금 꽃감은 더 큰가 보죠, 지금? 지금 더 큰 것은 아닌데, 그냥 기반이, 이렇게 그 펜션이 기반인데, 아. 그거는 늘 이게, 투자보다는 그래도 그쵸. 현금이 있었고, 그쵸. 집을 일단 사왔으니까, 예. 현금이 들어와서 생활이 됐고, 꽃감은 투자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쵸, 그쵸. 시설을 이제 건조장 해야 되지. 또 작업장 해야지, 저장고 네. 해야 되지. 그랬어서 투자가 많이 됐었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꽃감에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얻었던 거죠. 아, 그리고 또 이제 뭐 블로그나 유튜브도 하시면서 강의 같은 것도 많이 하신다고. 네. 그래서 하여튼, 연결이 좀 그런 쪽으로 돼 있어서, 지가 한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네. 그래도, 기능귀천하면 이런 정도는 생각을 갖고 와야 네. 되지 않나 하는 네. 그것이 딱 잡히는 거죠, 이제. 아. 네. 그래서 네. 그렇게 알고, 오셔서 한 경우 막 맞는 경우도 있었고, 네. 제가 가서 강의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